안녕하세요. 머리하는 쇼옹입니다. 오늘은 짱짱한 느낌으로 똥머리 스타일 만들어 볼 거예요. 머리 반 나눠서 꽈배기 모양으로 3번에서 4번 정도 비틀어 주셔야 돼요. 어쨌든 2번 이상은 하셔야 되고요. 그대로 비튼 머리 느슨하지 않게 최대한 가까이 잡아서 하나로 모은 상태에서 이렇게 비틀어 주시면 되는데 느슨하지 않게 최대한 짱짱하게 비틀어 주셔야 돼요. 오늘 헤어는. 그래서 운동할 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한 바퀴나 두 바퀴 계속 돌려주면서 이렇게 비틀어 주시면 되는데 그대로 끝머리 잡은 상태에서 실핀으로 고정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편한 걸로 고정해 주시면 돼요. 저는 예전에 샀던 다이소에서 샀던 스크류핀 이용해서 고정해 줄 거지만 고무줄로 묶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어제 쇼핑몰 준비하려고 했던 그런 지켓핀 이용해서 고정해 주셔도 편하겠죠. 오늘 헤어도 쉽고 예쁘게 하려고 노력했고요. 응용해서 예쁘게 묶어보세요. 남은 시간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